참회만 하지 그 사람이 업이 수준이 똑같으면 이게 느는 게 아니거든요. 진짜 참회는요, 방금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참회하는 거예요. 내가 여기서 내 욕심 부렸습니다.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.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. 내가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부렸습니다. 내가 여기서 자명하자는 생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. 무지와 아집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참회를 해야 됩니다. 더 정밀하게 하면 육바라밀을 가지고 거기에 찜찜한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참회해야 돼요. 그 다음 내가 이거 잘못한 걸 이제 알았으니, 자명하게 알았으니 다시는 이렇게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다지고 다시 모든 걸또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로 돌아오셔야 제대로 된 참회고, 참회를 했으면 다시 깨어 계시면서 다시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 잘할 준비를 해놔야지 참회에 계속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. 지금 또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금 잘못된 걸 후회하느라고 시간을 쓰고 계시면 안 되죠. 빨리 다시 몰라 괜찮아하고 돌아오셔서 깨어서 어느 때보다 광명하고 밝은 마음으로 또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결정을 하기에 충전해 놓으신 상태로 있으셔야 제대로 된 참입니다. 그러면서 육바라밀을 과거보다 더잘 쓰게 되면 제대로 참회가 이루어진 건데, 잘못된 참회는 자꾸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거죠.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고 집착을 자꾸 하시면 이건 과거를 못 놓고 있는 마음이고, 과거를 못 놓는 바람에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망쳐지고 있는 참회입니다. 그래서 그런 참회는 안 되고, 육바라밀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참회도 없는 거예요. 사실 여러분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. 잘못한 걸 참회하면서 스스로 또 다른 에고의 이완을 즐기고 있어요. 아, 나 이렇게 멋지게 참회하는 사람이야. 반성문 쓰다 보면요, 이게 재밌어요. 그리고 스스로가 대견해지고 이제 에고의 또 다른 노름에 빠집니다. 에고는 또 반성문도 누구보다 잘 쓰는 걸또 추구해요.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에고는 양심한테 정확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고백하는 게 최고의 그 반성이고 참회거든요. 다시는 그걸 안 하는 게 최고의 참회고. 그걸로 혹시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적절하게 빨리 그 대처를 하고 사과를 하든 시정을 하든 하는 게 참회죠. 이런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참회하는 것으로 계속 만족하고 계시면 그것도 또 다른 에고 노름일 수 있다.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.